빨강코 아기상어. 내 지느러미 멋지지? 내 지느러미가 더 멋져. 무슨 소리야? 북극 산타마을 상어들이 한데 모여있네요. 무슨 일일까요? 이번에도 내가 산타 할아버지 썰매를 끌게 될 거야. 무슨 소리? 수영이 제일 빠른 내가 썰매를 끌 거라고. 난 눈이 좋아서 저 멀리까지 볼 수 있어. 썰매는 내 차지야. 하지만 제일 멋진 건 나니까 썰매는 내가 끌어야 해. 나도 얘들아, 나도 썰매를 끌고 싶어. 네가 썰매를 끈다고? 하지만 아기 상어야, 넌 너무 작은걸. 게다가 네 코 좀 봐, 빨갛잖아. 모두 넓으면 웃을걸. 아기 상어 빨간 코, 코코코 반짝반짝 빛나네. 반짝반짝 어디서든 눈에 띄지. 모두들 놀려댔네. 내 코는 왜 이렇게 빨간 거야? 가여운 아기 상어 외톨이가 되었네. 나도 썰매 끌 수 있는데. 드디어 크리스마스 전날 밤, 산타 할아버지가 상어들을 불러 모았어요. 자, 올해 썰매를 끌 상어들은 치치, 오예, 스피디, 야호, 핀, 다음으로 스마티, 야호, 레오, 오예, 이천, 와하. 자, 오늘 밤 안으로 선물들을 다 나눠줘야 한다고. 출발! 달리자! 달려! 썰매가 출발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안개가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고래다! 모두 정지!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조심해! 아이고! 이거 큰일인걸. 안개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잠깐, 저기 빛나는 빛은 뭐지? 저건 아기 상어 코에서 나는 빛이에요. 오호, 그렇다면 아기 상어 집으로 출발! 아기 상어야, 내 빛나는 코로 길을 밝혀주겠니? 네, 물론이죠. 아기 상어는 기뻐하며 맨 앞에서 썰매를 끌었어요. 저기 고래예요. 모두 왼쪽으로. 레오, 조심해. 고마워, 아기 상어야. 아기 상어야, 대단하구나. 아기 상어 만세! 반짝이는 아기 상어 코 만세! 아기 상어 빨간 코, 코코코 반짝반짝 빛나네. 반짝반짝 모두가 좋아하지. 아기 상어 최고야. 아기 상어 최고! 아기 상어는 기쁨에 가득 차서 코를 더욱 반짝반짝 빛냈어요. 만세! 아기 상어 만세! 그날 밤 산타 할아버지는 아기 상어의 빨간 코 덕분에 무사히 선물을 나눠줄 수 있었답니다. 아빠 상어,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흥겨운 뚜루루뚜루 크리스마스 뚜루루뚜루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행복한 뚜루루뚜루 크리스마스 할아버지 상어. 산타클로스 선물을 나눠주는
산타클로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 선물, 여기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여기 산타 선물. 어? 와. 어? 와.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할아버지가 내 소원을 들어주셨어. 야호! 선물도 많아. 신난다 신나. 오늘은 12월 25일 아기 상어가 손꼽아 기다리던 크리스마스예요. 난 크리스마스가 정말 좋아. 하루뿐인 건 너무 아쉬워. 맞아 맞아. 하루는 너무 짧아. 매일매일 크리스마스면 정말 좋겠네. 헤이! 선물이 한가득, 가득! 선물이 한가득, 가득! 매일매일 크리스마스면 정말 좋겠네. 그날 밤 아기 상어는 크리스마스 요정에게 편지를 썼어요. 요정님, 매일매일 크리스마스면 좋겠어요.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축하해요 기쁜 크리스마스. 어? 크리스마스는 어제였는데 왜 아직 캐럴을 부르는 거야? 무슨 소리야? 매일매일 크리스마스잖아. 이것 봐. 친구들은 새 선물을 자랑하며 말했어요. 크리스마스 요정이 정말 내 소원을 들어줬어. 그날 이후 반복되는 크리스마스 덕분에 친구들은 매일 과자도 먹고 새 선물도 받았어요. 와! 하지만 끝나지 않는 크리스마스에 아기 상어와 친구들은 모두 지쳐버렸어요. 먹었더니 이가 다 썩었어. 이것 봐. 난 과자를 많이 먹었더니 배가 터질 것 같다고.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언제 끝날까. 선물들이 가고 반복되는 하루. 이제 그만.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이젠 지겨워. 그날 밤 크리스마스 요정이 아기 상어를 찾아왔어요. 아기 상어야? 와, 크리스마스 요정님! 매일매일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고 있니? 아니요, 이제 맛있는 음식도 선물도 즐겁지 않아요. 어서 크리스마스가 끝나면 좋겠어요. 우리 아기 상어가 중요한 걸 깨달았구나. 다음 날 아기 상어가 잠에서 깼을 때는 더 이상 크리스마스가 아니었어요. 야호! 크리스마스가 끝났어! 윌리엄, 레이, 오늘 며칠이지? 12월 26일. 그럼 이제 크리스마스가 아니네. 아, 무슨 소리야. 그건 어제였잖아. 우와,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끝났다. 야호! 아기 상어는 활짝 웃으며 생각했어요. 크리스마스는 1년에 딱 하루가 좋다고 말이에요.
흰색. 이걸 어쩐다. 재료가 떨어져 더는 못하네. 아름다운 모자 만들고 싶은데. 아휴, 이게 올해 마지막 모자가 되겠네요. 일단 좀 쉬어요. 다음 날 아침, 모자 가게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누가 이렇게 멋진 모자를 만들어 놨지? 와, 오, 이렇게 멋진 모자라니. 나를 위해 만들어진 게 틀림없어. 손님은 많은 돈을 내고 모자를 사갔어요. 그 돈으로 할아버지는 모자 두 개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샀지요. 덕분에 내일도 모자를 만들 수 있겠어요. 좋아요. 오, 영감! 여기 좀 봐요. 아니, 누가 또 모자를 만들어 놨잖아.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누군가 자꾸만 멋진 모자를 만들어 놓았어요.
반짝반짝 모자가 또 생겨났네. 오늘도 또 산호모자, 조개모자, 배모자까지 우리 선반이 가득 찼네. 어머나 세상에, 어쩜 저렇게 예쁠까. 어우, 이게 최고다 최고. 이제 여기서만 사야겠군. 모자가 날개도 친 듯 털리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더 이상 재료 살 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답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모자를 만드는 거지? 오늘 밤에 한번 몰래 지켜보는 게 어때요? 그날 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불을 끄고 문 뒤에 숨어서 기다렸어요. 와! 우리들은 꼬마요정 랄랄랄랄랄랄랄라 아름답게 장식하세 랄랄랄랄랄랄랄라 예쁜 모자 만들어요 랄랄랄랄랄랄랄라 우리들은 꼬마요정 아침이 오고 있어. 그동안 멋진 모자를 만든 건 꼬마 요정들이었어요. 그동안 우리를 도운 건 꼬마 요정들이었어. 아유 고마워라. 우리도 선물을 준비해요. 곧 크리스마스잖아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정성껏 요정들의 옷과 모자를 만들었고 밤에 요정들이 다시 와주길 기다렸어요. 어? 이게 뭐지? 여기 아주 작은 옷이 있어. 내 머리에 꼭 맞는 모자도 있는걸. 우리 선물인가 봐. 와! 신난다! 요정들은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좋아했어요. 기뻐하는 요정들을 보는 보자각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뿌듯합니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예! 아주 특별한 크리스마스 전날 밤!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에요. 오늘 밤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러 오신대요. 누나 상어는 곰인형을 달라고 조르는 편지를 썼대요. 나는요? 비밀이에요. 누나는 벌써 꿈을 꾸나 봐요. 빨리 잠이 들어야 산타 할아버지가 오실 텐데. 어쩌죠? 잠이 오지 않아요. 어? 무슨 소리지?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왔나 봐요. 아니, 이게 왜 안 들어가? 거기 누구 있어요? 누구세요? 안녕, 올리야. 난 말이야. 오, 산타! 오, 산타! 오, 내 이름은 산타! 우와! 산타 할아버지! 아, 산타 할아버지, 제 선물은요? 우리 올리는 밥도 잘 먹고 방도 잘 치워서 여기 커다란 선물, 선물이 어디 갔지? 올리야,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특별히 산타 마을에 같이 가서 직접 선물을 가져오는 건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갑자기 해마가 끌어주는 썰매에 올라타 신비로운 산타 마을로 날아왔어요. 우와! 썰매가 멈추자 눈 깜짝할 새 여러 엘프들이 나타나 썰매를 닫고 조이며 해마들을 데려갔어요. 우와! 해마들은 어디로 간 거예요? 그게 궁금하니 올리. 그럼 우리 엘프 대장 윌리엄이랑 같이 마을을 한번 돌아보고 오너라. 썰매 끄는 뚜루루뚜루 멋진 해마 뚜루루뚜루 편히 쉬는 뚜루루뚜루 산타 마을
뚜루루뚜루 소원 편지 뚜루루뚜루 모여있는 뚜루루뚜루 산타 마을. 대장님과 여기저기 구경하다 보니 드디어 모든 선물들이 모여있는 선물 포장소에 도착했어요. 대장님, 얘들아,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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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건 1년 동안 친구들이 골고루 잘 먹고 잘 잤는지 또 속상할 때 또박또박 기분을 이야기했는지 등 여러 가지를 기준으로 선물을 정해주는 기계예요. 우와, 저는 뭘 받는다고 나왔어요? 저 진짜 올해 밥도 잘 먹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들었거든요.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아침까지 선물을 알 수 없는... 오랜만에 산타 마을에 온 어린이 손님이니까 특별히 한번 체험해 볼까요? 자, 나왔다! 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조개빵 젓도놀이잖아. 마음에 들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미리 선물을 보게 된 건 절대 절대로 비밀로 해야 해요. 알겠죠? 야하. 그렇게 나는 산타 할아버지의 썰매를 또 한 번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안녕, 행복한 크리스마스. 축하해요, 기쁜 크리스마스. 행복해요, 기쁜 크리스마스. 특별하고 놀라운 밤, 크리스마스 전날 밤. 집에 돌아오자 산타 할아버지가 직접 침대에 눕혀주셨어요. 선물은 트리 밑에 두었으니 아침에 누나랑 함께 열어버려 잘 자거라. 아침이 밝았어요. 오늘은 크리스마스예요. 나에게도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셨을까요? 사실 어젯밤에 엄청 멋진 꿈을 꿨거든요. 진짜로 만나는 꿈 꿨다? 멋지지? 우와, 왜 내 꿈에는 안 오신 거야?
이제부터 내가 산타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죠? 산타 할아버지가 사라졌어요. 내일은 크리스마스예요. 산타마을 모두는 선물을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날을 보내고 있지요. 응? 도둑 아기 상어네? 산타마을엔 무슨 일로 왔을까요? 지금부터라도 착한 일 많이 해서 내일 꼭 선물 받아야지. 아, 그동안 나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선물을 받지 못할까 걱정이 되었나 봐요. 야! 다 쏟아졌잖아. 이걸 언제 다시 담아? 산타에게 디어 산타, 사랑하는 산타 할아버지, 산타 산타 산타! 뭐야, 산타 상어 찾는 편지밖에 없잖아. 힘든 건 내가 다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산타라면 모두 좋아하겠지.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내가 산타 될 거야. 그래, 이 생각을 왜 못했지? 아무리 산타라도 달콤한 간식은 못 참지. 온다. 맛있는 냄새.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제부터 내가 산타다! 어? 여기는 산타마을 선물 포장소인데 도둑 아기 상어가 요정들을 가두는 바람에 아무도 선물을 포장하지 않고 있어요. 산타는 선물을 줘야 하는데, 보자. 이거는 대충 이렇게. 이건 전부터 갖고 싶던 상어 유치원 블럭 세트잖아. 내가 가져가야지. 세상에, 선물을 훔쳤어요. 이건 뭐지? 이름표네. 어떤 게 누구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붙여보지 뭐. 오늘은 내가 산타 상어야. 유후! 선물도 내가 예! 나눠줘야지. 신난다. 오늘의 산타는 도둑 아기 상어. 예! 모두 외쳐 내 이름 도둑 아기 상어. 선물 보러 가자. 웬 모자?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니야. 하나뿐인데 뭐라고? 편지를 세 번이나 보냈으니까 분명 대왕 모래놀이 세트를 주셨겠지? 이건 뭐야? 내 선물이 아니잖아. 뭔가 이상해. 잘못 전달된 선물 때문에 속상해하는 바닷마을 친구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야 도둑 아기 상어는 자기가 산타 할아버지와 요정들을 창고에 가둬버렸다고 말했어요. 선물을 주면 모두가 날 좋아할 줄 알았다고. 그리고 바로 창고에 가서 산타 할아버지께 엉망이 된 크리스마스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했어요. 죄송해요, 산타 할아버지. 그래, 도둑 아기 상어야. 널 거둔 건 분명 잘못한 행동이지만 이렇게 와서 직접 사과했으니 이제 괜찮아. 덕분에 달콤한 간식도 많이 먹었단다. 이제 우리 같이 이 상황을 바로잡아 볼까? 어? 바다마을 친구들이 모두 모여있어요. 무슨 일일까요? 올리는 이거. 와, 고마워 도둑아기 상어. 레이 거는 여기 있다.
도둑 아기 상어야 정말 고마워. 도둑 아기 상어가 새 선물을 나눠주고 있어요. 친구들의 고맙다는 말을 들은 도둑 아기 상어 얼굴이 정말 행복해 보이는걸요. 우리 모두 사진 찍어요. 도둑 아기 상어 산타도 같이 찍자. 사랑이 가득한 크리스마스, 함께라서 행복해. 즐거운 크리스마스. 우와, 크리스마스다. 메리 크리스마스. 난 크리스마스가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없네. 선물이 없어? 왜 선물이 없지?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잊어버렸나? 이럴 수가. 선물이 없다니.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상하다. 우리 가족만 선물 못 받은 건가? 옆집 식구들은 산타 모자가 들어있는 물방울이잖아. 내가 한번 산타에게 날아오라는 건가? 그런데 저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여긴 내 마법 아지트인데? 나를 왜 여기로 데리고 온 거야? 홀리야, 나다, 산타! 나는 썰매를 끄는 술록. 홀리, 우리를 좀 도와다오! 우리가 할로윈 몬스터들이랑 싸웠단다. 크리스마스가 더 좋네, 할로윈이 더 좋네 싸우다가 할로윈 몬스터들이 우리에게 마법을 걸었어. 그래서 나랑 내 술록의 몸이 사라져버렸단다. 홀리, 우리의 몸을 되돌려줘. 우린 오늘이 가기 전에 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러 가야 해. 할로윈 몬스터들이 또 나쁜 짓을 꾸미다니. 알겠어요. 제가 얼른 몸을 되돌려드릴게요. 책을 한번 찾아보자. 아, 여기 있다. 크리스마스 친구들의 몸을 되돌려주는 방법. 마법 물약, 마법 돌멩이, 마법 구슬과 마법 눈송이를 넣고 마법의 주문을 거시오. 마법 구슬과 눈송이는 몬스터의 방에 가서 구해오시오. 잠든 몬스터들이 깨지 않도록 살금살금 다녀오시오. 들키면 아주 큰일이 날 수 있으니 조심하시오. 어려운 일을 부탁해서 미안하구나, 올리. 아니에요. 전 할 수 있어요. 갔다 올게요. 잘 다녀오렴, 올리. 크리스마스 신랑. 저쪽에서 해골이 자고 있어. 나는 술록의 몸을 되찾아줘야 하니까 여기에서 마법 구슬이랑 주황색 눈송이를 주워가야 해. 어? 저기 동글동글한 것들이 많아. 이게 마법 구슬인가? 눈알이잖아. 내 눈알. 내 눈알. 어? 여기 찾았다. 술록을 위한 마법 구슬. 이제 주황색 눈송이를 찾아야 해. 어, 저기 있다. 차가워. 휴, 잡았다. 이제 어서 돌아가야겠어. 술록아, 기다려. 어서 몸을 만들어줄게.
응, 고마워. 먼저 주황색 마법 물약을 넣고 주황색 마법 돌멩이를 넣자. 마법 구슬을 넣고 주황색 눈송이를 넣는 거야. 됐다. 이제 주문을 걸어볼까? 수리수리 크리스마수리 술록의 몸을 만들자. 얍! 술록의 몸이 생겼다! 우와! 올리 최고! 정말 고마워! 올리, 그런데 이제 산타 할아버지의 몸도 만들 수 있는 거지? 응! 내가 얼른 재료를 또 구해올게! 어? 뱀파이어가 없네? 얼른 산타 할아버지의 몸을 되돌릴 마법 구슬과 빨간색 눈송이를 주워가야겠다. 어디에 있을까? 에? 눈송이가 너무 많아. 어? 찾았다! 빨간 눈송이! 그런데 잠깐만, 느낌이 좀 이상해. 뱀파이어가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서 잠들어 있어. 한 손엔 산타 구슬도 쥐고 있네. 어떻게 해야 저 구슬을 갖고 올 수 있을까? 저기 마녀의 빗자루가 있어. 저걸 타고 가야겠다. 휴. 다 왔다. 그럼 이제 이걸 살짝 빼서. 지금 뭐 하는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도망치자! 당장 잡아! 휴, 제가 얼른 산타 할아버지의 몸을 되돌려 드릴게요. 먼저 빨간색 마법 물약을 넣고 빨간색 마법 돌멩이를 넣자. 산타 구슬을 넣고 빨간색 눈송이를 넣는 거야. 됐다. 이제 주문을 걸어볼까? 수리수리 크리스마수리 산타 할아버지의 몸을 만들자. 얍! 어때 올리? 이제 내가 잘 보이니? 네! 산타 할아버지 다리가 안 보여요. 뭐라고? 이상하다. 책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이러지? 할로윈 몬스터들이다! 올리는 건들지 마, 이 나쁜 몬스터들! 그게 아니라 아마 이 물약이 필요할 거예요. 산타에게 건 마법은 조금 달라. 그래서 이 물약을 넣어야 다리가 되돌아올 거야. 거짓말! 우릴 더 괴롭히려는 거지? 아니야! 못 믿겠으면 하지 말던가. 다른 방법은 더 없으니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산타 할아버지. 수리수리 크리스마수리 산타 할아버지의 몸을 만들자! 얍! 우와! 다리가 돌아왔어요! 정말 그렇구나! 날 괴롭힐 때 너 언제고 왜 이제 와서 도와주는 거지? 생각해보니 우리가 너무 나빴어요. 맞아요. 아무리 크리스마스가 싫어도 이렇게 나쁜 마법을 쓰면 안 되는 거였는데 죄송해요. 그래. 나도 할로윈이 싫다고 큰 소리 쳤으니 잘한 건 없지. 나도 미안하구나. 크리스마스가 다 가기 전에 빨리 여길 떠나세요. 나 참! 그래!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을 줘야지! 어서 떠나자! 산타 할아버지! 올리! 여기 타세요!
갈 곳이 아주 많답니다. 그래, 어서 출발하자꾸나. 메리 크리스마스! 우와, 선물이다! 우리도 선물을 받다니! 너무너무 감동이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모두들 메리 크리스마스! 아빠 상어, 할머니 상어, 흥겨운 크리스마스,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행복한 크리스마스, 할아버지 상어. 여보, 올리? 이웃집 상어네 집에서 아기를 잠시만 봐달라고 하는데? 전에도 본 적 있는 아기지? 그렇지? 우리 이번에도 같이 정성껏 보살펴주자. 좋아요. 안녕, 아가야. 우리 같이 트리 꾸밀까? 어떡하지? 이럴 때가 아니지. 아가야, 우리가 노래를 불러줄게. 아, 그래요. 우리 아기를 위해 까꿍 노래를 불러요. 상어 가족, 상어 가족 어디 있나? 까꿍! 까꿍! 여기 있지. 까꿍. 아가야, 우리가 구운 크리스마스 쿠키도 먹어보렴. 기분이 좋아져서 정말 다행이야, 아기야. 저희는 놀러 갔다 올게요. 그래, 잘 다녀오렴. 안녕, 물고기 요정들. 안녕, 올리. 안녕, 올리. 안녕, 올리. 가난 아기 상어도 같이 놀러 왔구나. 어떡하지? 아기가 운다. 얘들아, 너희가 아기를 위해 까꿍 노래를 불러줄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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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요정들 어디 있나?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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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지! 우르르 까꿍! 갓난 아기 상어가 웃으니 나도 기분 좋다! 나도! 나도! 호호호! 얼른 선물을 싣고 가자꾸나! 호호호! 어? 산타 상어 할아버지다! 우리 저쪽으로 가보자! 고마워, 물고기 요정들! 안녕하세요, 산타 상어 할아버지! 호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올리! 오! 갓난 아기 상어도 같이 왔구나! 나랑 같이 썰매를 타고 선물을 나눠주러 가보겠니? 우와!
좋아요. 마을이 다 내려다 보이네. 정말 멋져요. 무서워할 것도 없다, 갓난아기 상어야. 내가 까꿍 노래를 불러주마. 산타 상어, 산타 상어 어디 있나?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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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지. 후루루 까꿍! 어? 산타 상어 할아버지! 선물이 다 사라졌어요! 오, 이런! 이건 도둑 문어의 짓이 분명해! 저쪽으로 가보자! 무서워요! 어? 저기 도둑 문어가 있어요! 날 잡을 수 있겠어? 어림도 없지! 도둑문어, 도둑문어 어디 있나?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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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에잇! 이 나쁜 도둑문어! 아! 문어 살려! 어? 올리!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헤이! 산타 상어도 같이 왔네요! 호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올리와 갓난아기 상어 덕분에 제가 잃어버린 선물을 되찾았답니다! 정말 정말 고마워요! 우와! 저도 고맙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크리스마스예요. 핑크퐁은 오늘 상어 가족이랑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핑크퐁이 헤엄쳐서 바닷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상어 가족이 다 안 보이네요. 응? 다들 어디 갔지? 아기 상어야, 어디 있어? 핑크퐁, 오늘 밤 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한 준비물을 찾으러 가다가 나와 가족들이 모두 길을 잃어버렸어. 우리 상어 가족을 찾아줄래?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려면 가족들을 다 찾아야겠는걸? 핑크퐁과 같이 상어 가족을 찾아볼까요? 우리 같이 아빠 상어를 찾아볼까?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가요. 혹시 아빠 상어? 딱딱딱, 메리 딱딱 크리스마스. 호두를 줘, 호두를 줘. 아빠 상어가 아니라 호두까기 인형이었구나. 친구들, 우리 다시 아빠 상어를 찾아보자. 아빠 상어, 여기 있나요? 호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 아이쿠, 옷을 잘못 입고 왔구나. 이제 됐다. 그럼 난 선물을 전해주러 이만! 호호호! 휴, 이번에도 아빠 상어가 아니었네. 어라? 혹시 아빠 상어? 그래, 맞아. 나야 나, 아빠 상어.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 얘들아. 난 파티를 준비하러 먼저 가볼게.
크리스마스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우리 이번엔 엄마 상어를 찾아볼까? 엄마 상어 어디 있나? 문어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친구들, 여기 분홍색 꼬리가 보여요. 엄마 상어인가 봐.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노래하는 물고기들. 우와, 노래를 정말 잘하는걸. 다시 엄마 상어를 찾아보자. 여기 동그란 꼬리와 뾰족한 꼬리가 있는데 어느 꼬리가 엄마 상어의 꼬리일까요? 여기? 그래, 한번 불러보자. 엄마 상어 맞아요? 휴, 파티를 준비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네. 찾아줘서 고마워. 나도 파티를 준비하러 가볼게. 엄마 상어. 그럼 이건 누구 꼬리지? 아하! 맥이었구나. 핑크퐁, 파티를 준비한다면서? 나도 초대해줘. 파티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지. 그럼 파티에서 만나. 이번엔 할머니 상어를 찾아보자.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꼬리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찾았다, 할머니 상어. 난 상어가 아니라고. 산타 할아버지, 어디 있어요? 아, 이번엔 맞는 줄 알았는데. 우리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주황꼬리 할머니 상어는 여기 있다. 찾았구나, 친구들. 아주 잘했어요. 우와, 할머니 상어를 찾았어요. 멋진 양말도 함께인걸. 그럼 난 얼른 크리스마스 파티에 이 양말을 가져다 두러 가야겠어요. 크리스마스 뚜루루뚜루 할머니 상어. 우리 그럼 이제 할아버지 상어를 찾아볼까요?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초록꼬리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앗, 저 초록꼬리는 할아버지 상어가 틀림없어. 할아버지 상어, 나와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난 선물을 준비하는 요정이지. 봐봐, 선물! 봐봐, 선물! 우와,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다시 한번 할아버지 상어를 찾아볼까? 초록꼬리다. 이번엔 진짜일까? 야! 여긴 어디지? 분명히 상어 가족의 파티를 가는 길이었는데. 오잉? 망치 상어? 파티를 가는 길은 저쪽이야. 파티에 친구들이 많이 오려나 봐. 재밌겠는걸?
어서 할아버지 상어를 다시 찾아보자. 할아버지 상어는 여기 있다. 아휴, 진저 브레드맨을 쫓다가 여기까지 와버렸구나. 찾아줘서 고마워요, 얘들아.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만나자꾸나. 크리스마스 뚜루루뚜루 할아버지 상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야 하는 건 아기 상어. 저 상자들 속 하나에 아기 상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기 상어 어디 있나? 노란 꼬리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친구들, 아기 상어가 어디로 숨었는지 알 것 같나요? 왼쪽 선물 상자를 열어볼까요? 아기 상어야, 여기 있어? 아기 상어가 아니라 보거였네. 우리 다시 한번 잘 볼까? 노란색 뾰족꼬리 아기 상어를 찾는 거야. 이번엔 가운데에 있는 상자를 열어볼까? 날 찾았구나, 얘들아. 사실은 너희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던 중이었어. 선물은 바로 나야. 너희들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줄게. 우와! 할아버지 상어, 할머니 상어, 아기 상어, 엄마 상어, 아빠 상어. 상어 가족을 다 찾았어요. 대단해요, 친구들! 핑크퐁, 친구들! 우릴 모두 찾아줘서 고마워! 그럼 우리 파티를 시작해볼까? 우와! 메리 크리스마스!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올리를 검색해 주세요.